그래도 네가 제일 이뻐. 주파수를 맞추면 진짜 사랑을 만날까? 1월 29일 첫 방송 라디오 로맨스. 꿈에 그리던 라디오 메인 작가. 아자! 그러나 그곳은 살떨리는 폭탄 창고, 청취율은 깡패, 담당 PD는 또라이. 그리고 라디오가 장난이야? 이들이 나를 어떻게 스타님. 네가 작가면 다야? 한 번만 해주라. 네가 스타면 다냐? 그 새끼 왔습니다. 폭탄급 스타와 살떨리는 로맨스. 1월 29일 첫 방송. 탑스타가 전하는 라디오 DJ 노하우 세 가지. 연예인 섭외 노하우 세 가지. 첫째, 아날로그 감성. 잘 자요. 스케줄. 네? 몇 시요? 너 그만 들이대. 한 번만. 응. 둘째, 철판. 난 톱스타야. 네가 스타면 다냐? 아! 셋째, 인내. 애청자와의 밀당. 스타님, 접죽? 아, 네가 작가면 다야? 너는 정말 인내를 못하겠다. 어? 폭탄급 스타와 살떨리는 로맨스. 야! 아, 저 쟤네들 또 시작해. 내가 돌아왔다. 라디오국의 에이스 이강 PD. 야 이거. 깜짝이야. 너 이거 나랑 할래? 응? 내가 너 메인 시켜줄게. 일단 날 따라와봐. 아 네. 네. 나 한국 최고의 탑스타. 아니, 나랑 맞는 남자 배우가 없어서 좀 쉬고 있는 거지. 지수호 정도면 나랑 맞는 상대 역인 것 같기도 하고. 라디오 로맨스 1월 29일 첫 방송.